펑크는 마인크래프트 세상을 16 곱하기 16 공간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한 덩어리를 말합니다. 인게임에서 F3 G키를 누르면 이 펑크 경계를 볼수 있죠.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한 방향으로 쭉 달리면 대략 3천만 블록까지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2999만 1984 블록까지니까 우리가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블록을 부수거나 설치할 수 있는 세상의 면적만 대략 3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어갑니다. 펑크는 16 곱하기 16 공간이니까 전체 세상에 있는 펑크는 대략 14조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슬라임은 특정 펑크에서만 스폰 프로그래밍 되어 있죠. 이 슬라임이 생성되는 청크를 슬라임 청크라고 부르며 통상 전체 월드 약 14조개의 청크 중에서 10%가 슬라임 청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라면 너무 야박한 것 같지만 단순 계산으로도 1조 4천억 개라는 무수히 많은 슬라임 청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 전체 세계에서 단 한 청크에서만 존재하는 몹이 있다면 찾을 수 있을까요? 뭐 물론 바닐라 마인크래프트는 그딴 몹은 없습니다만 당연히 알렉스 몹스에서는 가능하죠. 알렉스 몹스 모드에서는 14조개의 청크 중 10%도 아니고 0.0007%라는 괴랄한 확률을 자랑하는 물고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찾냐고요?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전편에서 다루다 말았던 향유고래가 필요합니다. 전에 대왕우징어와 향유고래의 뚜까뚜까를 지켜봤었죠. 이 친구들의 장렬한 전투를 관전하면서 두 가지 아이템이 들었다는데 오징어 다리와 고래 이빨입니다. 전에 오징어 다리로 그래필링 훅 만들고 잘 쓰고 다녔으니까 이번에는 고래 이빨을 쓸 차례예요. 고래 이빨로 반향기라는 아이템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이 재료가... 용연량이 뭐냐? 소화가 대담한... 뭔가랍니다. 현실에서는 하도 귀한 재료라서 고급 향수의 원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고요? 어려워요. 많이요. 월드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가끔 해변에 쓸러온 향유고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친구를 밀어서 다시 물로 되돌려보내면 고맙다는 뜻으로 이 귀한 용연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해변에 쓸러온 향유고래를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높은 지능이 있으니까 향유고래를 고의적으로 도난시킨 다음에 다시 고의적으로 바다에 돌려보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집 앞 호수는 바이옴이 바다예요. 이 말인즉슨 향유고래가 아주 잘 난다는 거고 제가 미리 비계로 탑을 쌓아놨어요. 반드시 비계가 됩니다. 얘가 제일 편하거든요. 향유고래는 끈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비계 위로 올라오면 향유고래가 비계에 걸립니다. 이런 다음에 고래한테 몸을 열심히 비비세요. 어떻게든 구해주려는 노력으로 보이게요. 그런 다음 내려와서 밑 비계를 부숴서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면 향유고래가 우리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에게 용연향을 줍니다. 이 멍청한 녀석.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잘렸지만 사실 저는 용연향을 이미 모았어요. 여기 도전까지 딴 거 보이시죠? 자, 재료 다 모았으니까 반향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물고기 찾으면 돼요? 아니요, 반향기는 뭐 하는 도구냐면 동굴을 찾아줍니다. 집 자체가 동굴인 저에게는 그렇게 쓰레기... 다행히도 얘는 개조가 가능합니다. 엔더 탐지기나 이상한 물고기 탐지기로 개조할 수 있어요. 엔더 탐지기는 뭐 당연히 엔더 유저 찾는 거고요. 저희가 필요한 건 바로 이상한 물고기 탐지기죠. 뭐야 저기? 아하! 뭐야? 이번에 또 뒤야? 아무래도 여긴 것 같은데? 봐요? 여기 이 펑크 안에서 나온다는 건가 보네요. 아니 근데 얘는 물고기잖아. 사막고기가 아니고 여기는 물이 없는데? 찾았다! 데빌 호퍼 PC. 14조개의 청크 중 단 한 청크에서만 나오는 그거! 네 마리 잡겠습니다. 한 마리만 잡을까 했는데 그냥 네 마리 다 잡을게요. 한 청크에서만 나오는 물고기치고는 이 청크 안에서 되게 자주 나오네요. 구두라. 자, 네 마리 전시해놨습니다. 근데 벌써 물고기를 찾아버리면 이제 할 게 없는데 건날개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타란볼 잡으면 나오는 날개 쪼가리를 많이 엎치면은 건날개를 개조해서 타란볼 건날개를 만들 수 있어요. 되게 이쁜데 지금까지 안 만든 이유가 뭐냐면 GT편 사막에 있는 타란볼이 죄다 멸종했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말이죠. 리스폰도 잘 안 되는 녀석인지 아예 보이질 않더라고요. 나온 조각이 4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혹시 다른 사막 가야 되나? 변형대 한번 넣어볼까요? 아유, 뭐 확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금방 나올 겁니다. 20 minutes later.
이 고장난 경험 진공장으로 교환해 먹으려니까 정신 나갈 것 같아.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던데 이 드롭베어들 있잖아요. 위에다 블럭을 놓으면 안 될까 하시던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 판 밑에 한 층을 더 만드는 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또 3시간 중노동을 해야 돼. 그래도 이 변형된 놈이랑 30분간 쓰레기 주고받고 하면서 얻은 게 있긴 있어요. 미미크림입니다. 2편 썸네일을 잡힌 그 미미큐브 잡으면 주는 아이템인데 변형된 기본 후보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뭐 하는 아이템이냐면요, 노그를 복제해줍니다. 인챈트까지 똑같이 복구해주는데 수선은 복제를 안 해주네요. 뭐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 덕지죠 뭐. 어차피 에메랄드 쌓였으니까 수선을 붙여주고 뿅. 자 일단 도구만 복제해놨어요. 내구도 회복은 다 안됐지만요. 경험치 공장이 너무 비효율적이라 그냥 그만뒀어요. 드롭베어가 없는 경험치 공장을 만들려면 엔도에다가 경험치 공장을 만들어야겠죠. 아니 진작에 엔도월드에서 만들 수... 자 재료가 없네. 자 돌이 없네요. 뭐 돌이야 저게 위에 널렸으니까 엔더맨 팜 만들 때 쓸 재료도 모을 겸 위층을 또 증축을 합시다. 패스. 오호, 야 그래플링 훅 좋은데? 괜찮은데 이거? 자 다시 왔습니다. 가운데 창문은 뚫어놨어요. 건널게 타고 날아다니려고요. 4층을 새로 만들었는데 5층이랑 짬뽕을 시켜놨어요. 여기다가는 밑에 있는 이 3층과는 다르게 기계 비슷한 것들을 놔둘 거라서 한 공간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다가 뭘 지을 거냐면 뿅, 포자팜이랑 달걀팜입니다. 포자팜부터 한번 볼까요? 이 안에 몽구스가 들어있네요. 몽구스는 가끔 가다가 이런 포자를 드랍하는데 몽구스를 교배시키거나 토끼를 변신시킬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를 변신시키려 했는데 주변에 토끼가 멸종된 건지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고요. 뭐 분명 처음에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몽구스 교배할 때만 쓰겠습니다. 옆에는 달걀팜입니다. 곧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곰들 다 여기다 옮겨놨어요. 위층에는 고릴라를 옮겨놨고요. 새로운 집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더 있죠. 위로 나가는 동로입니다. 이 빌딩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상까지는 도달할 것 같아서 미리 계단을 싹 다 봐놨어요. 근데 이 공사를 왜 했더라? 아 맞다, 경험치 공장! 우리 장난하는 게 많이 쌓였으니까 바로 경험치 공장을 지어 가봅시다. 자 다시 왔으니까 바로 도구 내구도랑 갑옷까지 복제 싹 다 하고 갈게요. 짜잔, 성공적으로 모든 템들 다 복제했고 내구도까지 풀빵으로 채웠죠. 투구 빼고요. 투구는 수선을 못 붙인답니다. 뭐 집에 가서 숫돌로 갈아버리든 하지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사회생 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지난번처럼 어딘가에서 템 다 잃고 도난이 불가능하더라도 더럽고 추하게 백업분을 불러올 필요가 없었죠. 오 파리네? 오버월드에서 진짜 흔하게 보이는 해충인데 단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네요. 이 파리를 잡으면 구더기가 나옵니다. 구더기와 모기 주둥이를 합치면 모기 유충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유충으로 뭘 할 수 있냐면 공어벌레를 소환하는 재료로 쓰거나 아니면 여기 이 귀여운 개구리를 기를 수 있죠. 비틀린 개구리란 녀석입니다. 뭐하는 녀석이냐면요, 바로 모기를 잡아주는 네더계의 에프킬라 같은 존재입니다. 비단 모기뿐만 아니라 저를 공격하는 다른 애들도 잡아주는데 여기 피글린 제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증발해버렸어요. 개구리가 죽였다는 거죠. 다른 몹을 잡을 때는 공격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모기는 한 방에 도륙낼 수 있습니다. 체력 충전은 다시 유충을 먹여주면 됩니다. 쉽죠? 뭔가 본 것 같은데? 해골뱀이잖아? 이 친구는 이따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설명은 이따 할게요. 자 개구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전 아직 네더에서 볼 게 많으니까 다시 네더로 들어왔어요. 네더에는 바이옴마다 개성 넘치는 몹들이 많습니다. 저기 현무암 지대에서 보이는 스트레들러처럼요. 얘네들은 몸 자체가 새총이고 스트레드폴이라고 이 동그란 생명체를 탄환으로 써서 플레이어에게 날립니다. 개문날리네. 개문날리네. 에임은 개구린 것 같지만 뭐 어때요? 데미지는 그렇게 센 편은 아니지만 현무암지대라는 특성상 잘못 맞으면 금방 용암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화염장을 신경하시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담았어. 담았어. 스트레드폴이 된 양동이. 유충을 먹이면 스트레드러로 자란다고 합니다. 한두 개 먹이면 자르려나? 오! 오! 야 넌 여기서 살아라 이제. 여기가 네 집이다. 잠깐만, 스트레드폴이 자라서 스트레들러가 되는 거면 스트레들러는 지 자식을 탄환으로 써서 날려버리는 거... 아 맞다, 얘네 잡으면 이런 게 나와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아이템 4개인데 하나는 스트레들라이트 블럭입니다.
그냥 블록이에요. 스트레드 라이트 앞정이랑 안장을 만들 수 있다는데 이건 좀 이따 쓸게요. 마지막 하나는 스트레드 모드라고 용암을 빠르게 거쳐갈 수 있는 서핑 모드인데 재료가 이거 만든다고 한 40분 날렸네요. 사실 얘는 물에서는 가라앉아서 용암이 없으면 딱히 쓸데가 없어요. 뭐야? 야, 부쉈는데 사라졌어. 뭐야? 일회용이야? 뭐야? 아, 인첸트가 있어야 돼? 보트는 돌아오던 거야, 이거? 없으면 그냥 증발한다고? Oh my god, bro. Oh, hell no, man. What the fuck, man? Get your ass off. 여러분은 저와 같은 어이없는 실수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 만든 안장이랑 앞좀 볼게요. 라비아탄이라는 공룡 비슷하게 생긴 애한테 씌울 수 있어요. 쫄지 마세요. 생긴 건 이래도 싸움을 모르는 순둥이에요. 안장이랑 앞정을 얘한테 씌우면 용암을 거닐 수 있는 4인용 이동수단이 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정차하고 있으면 용암 속으로 가라앉아요. 진짜 왠지 모르겠어요. 원래 안 가라앉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얘 이동속도가 이렇게 느리는 아닐 텐데 모두 오류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대충 용암 위에서는 암흑자에서 쓸모없는 걸로 알고. 어, 뭐야. 아, 죽였다. 해골뱀이 자살했네요. 해골뱀을 잡으면 텐줍니다. 이따 볼게요. 아무튼 라비아탄을 차원 조끼로 야 들어가 집으로 내려옵시다. 야? 어! 뭐야? 어! 왔다. 잠깐만. 뭐야? 잠깐만. 아니 뭐야, 몇 마리 온 거야? 뭐야 저만. 대체 뭔 먹인지는 모르겠지만 라비아탄이 복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물 들어가면 흑유성 라비아탄이라고 단단하게 변해요. 딱히 뭐 안 좋아지는 건 아니고 방어 게이지가 확 오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버그 덕분에 뭐 집 근처에서 라비아탄 두고두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극단적 선택을 감행한 해골뱀에게서 해골뱀 이빨이 튀어나왔어요. 양조기에 넣어서 갈궈버리면 용암 투시 포션을 만들 수 있어요. 오! 해골뱀이다. 한번 와볼래? 들어가 볼래? 어! 들어갔어! 잠깐만! 오버월드로 데려왔습니다. 아... 이너페를 구하러 간 사이에 디스폰 내버렸네요. 상관없어요. 또 가면 되죠 뭐. 일로! 오! 들어왔어! 오! 잠깐만! 누구야? 친구? 붙였어.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얘를 이제 가지? 엇갈려서 생각 안 했네.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저번 쟤 일단 체력이 많이 없어. 야 뭐야 왜 그래? 이따 다시 데려올게요. 자, 네더는 일단 잠시 쉬고요. 바나나 민달팽이를 찾으러 갈 겁니다. 전에 등장한 몹이긴 한데 제가 몰살시켜버렸어요. 이번 안 그러겠습니다. 번식시킬게요. 민달팽이는 여기 가무비 나무가 크고 두껍게 자란 이름 모르겠지만 암튼 숲에서 나옵니다. 이 숲 이름 뭔지 기억 안 나요. 신기하구만. 좋아요. 얘네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시다. 뿅! 민달팽이 집입니다. 되게 넓게 만들었어요. 이제 해골뱀을 정식으로 입주를 시키겠습니다. 아니면 감금한다는 표현이 맞을려나? 여기 벽 파서 수두로 만들고 여기다 넣어줄게요. 좋아요. 수조에다가 물을 다 채웠고 차원 조각기도 작동을 잘 하네요. 자 이제 네더로 다시 가서 해골뱀을 만나고 가둬버렸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이거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거. 여기 옆에 자꾸 뼈 튀어나오는데? 이거 뼈 튀어나오는 거에 보기 좀 흉하니까 수조 안에 물을 다 빼버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얘는 물 없어도 잘 살아요. 자 원래 있던 슬라임 블록으로 물을 다 뺀 다음에 해골뱀을 감금했습니다.
액체 밖으로 나온 해골뱀은 순둥이 그 자체입니다. 활주라는 공격이 액체 밖으로 점프해서 내려치기 뿐이라서 액체가 없으면은 공격을 못해요. 가까이 가도 저를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뭐 그건 그렇고 여기 위에 남는 공간이 생겨버렸는데 여기다가는 뭘 넣을지는 모르겠네요. 뭐 나중에 아나콘다 같은 걸 넣어야 되나? 저도 이제 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리고 갈게요. 까마귀를 길러볼 겁니다. 호박씨를 던지면 기를 수 있어요. 여기 다 주워 먹어라. 다 주워 먹어. 여기 가보 호박씨 한 40... 오 뭐야. 오! 오! 오케이. 이 친구 능력이 아이템을 상자에 옮겨버리기인데 사실 제가 이 친구들을 쓸진 모르겠네요. 제가 상자 정리를 안 해놔서. 참 아까 파리에 관해서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더로 내려가면 무기를 변해요. 변한다. 일반 무기랑 그래도. 색이 약간 달라요.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아 참 몇몇 분들이 이 알비노 향유고래가 소설 모비딕에서 나온 거라고 알려주셔서 앞바다에 있던 알비노 향유고래를 모비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야 근데 너 원래 있던 알비노 개가 아닌 것 같다. 어, 뭐야 새로 나온 한 마리였어? 뭐야 한 마리 더 있네? 아니 이거 원래 있던 애고 얘는 뭐야? 얘는 처음 보는데? 자 앞바다에 고래가 3마리씩이나 그것도 모두 알비노로 제 앞바다에 나타났네요. 뭐 한 마리야 원래 있던 거니까 그러다 치는데 새로 스폰된 두 마리 모두 알비노인 건 좀 신기하네요. 자 일단 두 마리는 이름 붙여놨는데 한 마리가 지금 이름이 안 붙어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이름표가 줄여서 SD라 부르겠습니다. 아참 여기 지난 편에 나왔던 바다곰은 아직 잘 살아있습니다. 많은 줄이 지나도 사라지진 않네요. 아 맞아요 얘네들은 물개랍니다. 물개 아니면 바다표범이구나. 아쉽게도 모드에서 이름 통일을 안 시켜놨어요. 근데 걷는 모양새를 보니까 물개보다는 약간 바다표범에 더 가까운 것 같네요. 얘네는 제가 월드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 자리에 있던 애들인데 리뷰를 한 적이 없어요. 물고기 몇 마리 던져주면 바다로 달려가서 템을 가져와줍니다. 오우 오 야이 이거 처음 봤을 때보다 어쨌든 많이 뭔가 더 많이 쌓인 것 같다? 자 오늘 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별거 없네요. 뭐 촬영 시간이 14시간이지만요. 아무튼 오늘 이 해골뱀과 스트레들러를 가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더에 있는 모든 몹들을 다 데려와서 가둬버릴 겁니다. 일단 그런 건 나중에 저한테 미루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